5&하프 시스템 패턴 4번은 내공이 장 쿠션 가까이 있으면서 길게 쳐야 하는 경우입니다. 어떤 점에 주의하면서 쳐야 할까요? 이렇게 내공이 장 쿠션에 나란하게 있을 경우에는요, 느리게 쳤을 경우에 원 쿠션에서 미끄러지는 데다가 투 쿠션에서 회전이 풀리면서 서서히 나오면 길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때문에 보정을 해서 약하게 치거나 보정 없이 속도를 빠르게 칠 것인지 선택을 하고 쳐야 합니다. 여기서 빠른 속도란 내공이 원 쿠션에 맞고 내 예상대로 반사될 만한 속도를 의미합니다. 이 또한 연습 없이는 알기 어려우므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5&하프 시스템 패턴 1번부터 4번까지 연습했던 주의사항은요, 공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므로 기억해 두시면 득점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